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오늘은 호주 노던 준주의 주도인 다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주민 노숙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노던 테리토 주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아 거리를 순찰하고 원주민 노숙인들을 불법으로 이동시키는 사설 경비원, 이른바 블루셔츠의 역할과 권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다윈시 의회는 주정부와 계약한 사설경비원의 활동을 허가해달라는 마이클 거너 당시 노던 테리토리주 수석장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만약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면 이 사설경비원들은 불법 야영, 소음, 구글, 배회 등을 제지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법률 조언을 받고 평판적인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결국 주정부의 사설경비원은 시의회 소유지 내에서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BC 방송국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20년 5개월 동안 사설경비원들이 야외에서 잠을 자는 원주민 노숙인들을 강제로 이동시킨 사례가 2517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파란 셔츠를 입은 경비원들이 한 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누워있는 다른 노인 여성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충격적인 영상이 ABC 4코너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들은 준정부와 계약을 맺은 경비업체 TPS 소속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윈 시장인 콘 바츠칼리스는 사설 경비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감지하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던 테리토리주는 전국에서 노숙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고 전국 평균보다 12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상 많은 노던 테리토리주 원주민들이 의료치료, 법률 서비스, 가족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주요 도시인 다윈, 앨리스 스프링, 캐슬린과 같은 중심지로 이동하는데요. 그러나 저렴한 단기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던 테리토리주 정부 대변인은 사설 경비원들은 어떤 형태든지 강압적인 공식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늦은 저녁, 새벽 사이에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수면과 같이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중지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이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사설 보안 요원의 목적은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며 그들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추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 즉 폭력 또는 범죄 행동과 관련된 상황 등이 발생할 때는 경찰을 호출한다고 대변인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게 사업자들은 사설 경비원들이 도심의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원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orth Australian Aboriginal Justice Agency의 설립자 나탈리 헌트는 도심의 원주민 노숙인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녀는 원거리 지역 원주민 사회의 어려움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의료, 인터넷, 저렴한 식품, 안전한 주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탈리 헌터는 또한 도심에서 원주민 노숙인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시야에서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노숙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 빈첸시오회는 다윈에서 유일하게 원주민 노숙인을 위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원주민 노숙인들은 빨래, 휴대전화 충전, 식사, 수면을 할 수 있지만 오직 정오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선 링컬 노던 테리토리 빈첸시오회의 회장은 매일 최대 3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고 있으며 생활비 위기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임시 숙박시설을 통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캠핑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비단 노던 테리토리주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숙 및 주치, 마약, 폭력,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원주민은 호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호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호주 원주민들에게 대한 호주 정부의 달래기식 정책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듯 보입니다. 이처럼 원주민 노숙인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호주 정부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